예술가 가리자 지금 남자. 안녕하세요,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두 번째 시간에는 슈퍼마리오 캐릭터를 펜으로 그려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슈퍼마리오를 연필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으로 그리는 건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하면 그 그림을 못 쓰게 되죠. 자, 일단 슈퍼마리오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오 나와! 뿅 하고 마리오가 나왔네요. 그래서 일단 저렇게 큰 굴을 1:1 비율로 커진 접어주시고 시선방향 지금 보시고 그리고 손의 기울기, 발의 기울기 정도를 대충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일단 저는 큰 형태와 기울기, 시선 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크게 머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 밑에 몸통 부분을 먼저 잡습니다. 대략적인 저런 발 형태, 그 손의 기울기 위치 같은 걸 잘 잡아주시고 일단 약한 손으로 저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그려주시면 됩니다. 자, 마리오를 자세히 보니까 모자를 써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큰 형태와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물체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세히 보니까 무슨 펭귄 옷 같은 걸 입었네요, 마리오. 그리고 이등신이네요. 머리가 배만 하네. 코가 상당히 큰 편이네요. 그림을 그리실 때 처음부터 강한 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손을 강하게 되면 나중에 지우기도 힘들고 종아리도 많이 망가집니다. 그러면 처음에 약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먼저 형태를 잡아주시고 어느 정도 정물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비슷하다 싶으면 좀 더 자신감 있는 선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서 그림을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. 이제 눈, 코, 입의 표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눈을 자세히 보시면 눈이 하얀색, 약간 하늘색, 그리고 검정색이 저런 눈동자로 보이고 수염은 원래 검정색이 있기 때문에 수염에 좀 색칠을 해줬어요. 모자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나 얼굴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는 표현을 따로 하진 않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날렵한 선으로 저렇게 형태를 잡아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
정리가 다 되셨으면 지우개로 잔선을 다 정리해 주시고 깔끔하게 선으로만 정리를 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깔끔한 선으로 마리오를 스케치해 봤는데요. 시간 나실 때 연필로 스케치를 가볍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연필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시면 볼펜이나 아니면 수성펜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처음부터 잘 그려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천천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멋진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작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